달북민 얘기가 전선 지역에는 남한에서 보내는 삐라가 쫙 깔린다는 거 아니에요. 탈북하는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50% 정도는 그 전단지 같은 걸 보고 야 이게 남한으로 가야 되겠구나. 우리가 핵미사일 대신 북한보다가 잘하고 확실하게 강하게 가질 수 있는 무기가 바로 북한에서 경기를 일으키잖아요. 아주 그냥 뭐 엄청나게 파괴력이 강한 거예요. 남북 회담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그때 요구사항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제발 방송하지 말아줘. 뭐 이거였어요. 네, 고성균 장군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장군님 모시고 뭐 최근에 사실 이 북한 쪽에서 이 이슈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원물풍선, 뭐 GPS 교란 아니 뭐 사실 뭐 맨 처음에는 그냥 가벼운 액션인가 했더니 보니까 3,500개를 보냈고 이게 너무 많이 보내다 보니까 이게 사실 뭐 재난 문자도 오고 실제로 맞아요. 그것 때문에 뭐 차가 파손되기도 하고 뭐 피해가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뭐 처음 나온 액션인 것 같긴 하거든요. 이렇게 약간 대남 도발을 한 이 북한의 의도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처음은 아니고 네. 과거에 네. 제가 생도 때 그 우리 그 육사 연병장 같은 데에도 북한제로 추정되는 그런 뭐 사탄 같은 것들이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네. 그다음 2016년도인가 이제 그 전단이 한번 날아온 적이 있었고 이런 오물이 날아오는 거는 아마 거의 전 세계를 통틀어 거의 처음이 아니겠는가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제 5월 13일 날 박상학 씨라고 이제 탈북민 단체 대표하시는 분이 북한으로 이제 전단을 날려 보냈어요. 한 30만 장. 그다음에 거기 갈 때 전단만 간 것이 아니라 USB 2천 개를 같이 보냈는데 그 들어간 내용이 우리 K-POP이라든지 이제 트로트 음악 같은 거 네. 이제 이게 날아간 거예요. 네. 이게 미치는 이제 파장 효과가 크다고 이제 북한에서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다 보니까 5월 26일인가 해갖고 야 너희들 자꾸 그런 식으로 보내면은 우리가 오물 세례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설마 그래가 그러니나 했는데 예, 북한은 항상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집단이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5월 28일하고 6월 1일하고 두 차례에 걸쳐갖고 많은 이제 풍선을 날렸는데 거기 뭐 이제 쓰레기, 담배꽁초, 뭐 폐건전지 이런 게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이 그 왜 그랬겠느냐? 결국 이제 우리가 보내는 그 전단, 그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가는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북한 내부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야, 저거 안 날아왔으면 좋겠다. 그게, 지난 정부 있을 때는 대북 전단 살포금지법이라는 게 써갖고 안 날렸는데, 그게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그 위헌이다. 표현의 자유를 허락해줘야지. 그래서 이제 보내도 된다고 됐단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오물 그런 걸 보내갖고 우리가 이제 안 보냈으면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의도인데 뭐 아시는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그럼 당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책을 수립한 것이 북한이 참을 수 없는 견디기 힘든 뭔가 하겠다 하는 것이 결국 이제 대북 확성기 방송이죠. 네. 예. 그거를 이제 하는 걸로 결정이 되어 그러니까는 바로 저쪽에서 한때 말로 꼬리 내리고 이제 안 보내겠다. 이번에 된맛을 봤지. 대신 너희들이 전단 또 보내면 우리 또 할지도 몰라 이렇게 여지를 남겨놨는데 그만큼 우리 그 대북 심리전 하는 네, 그 전단이나 여러 가지 물품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대북 확성기 방송 이런 것들이 북한 내부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날린 건데 어떻게 보면 전단만 못 날아오게 하려고 오물을 날렸다가 우리가 지금 확성기 방송까지 하겠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말이 적절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득을 많이 얻은 거고 북한 입장에서는 뭐 요만큼 뭘 하려고 그러다 이만큼 이제 손해를 본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헛디뢰다 헛붙인 그런 그렇죠.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예. 근데 사실 이 9.19 군사 합의가 사실상 완전히 이제 폐기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효력 정지를 이제 시켰죠. 예. 그렇죠. 이게 원래는 약간 그 뭐 이번 정부 들어와서 북한 간의 그 긴장감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약간 좀 막 이렇게 서로 막 얘기는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액션을 취하지 못했는데 사실상 이번 일로 인해서 대북 방송 재개하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확실히 그 예전에도 막 대북 방송을 통해서
뭐 보초 쓰던 군인이 탈북해서 약간 확실히 좀 북한 군이라든지 이런 쪽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네요.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엄청난 영향을.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2016년 그 어간에 탈북한 이제 북한군 병사였던 탈북민 얘기가 전선 지역에는 남한에서 보내는 삐라가 쫙 깔린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볼 게 하도 많으니까 골라서 본다는 거야. 아, 그 재밌는 것도 보내죠 우리가 또. 예. 근데 재밌는 것보다도 사실 그 삐라 내용이 우리가 보내는 것은 무슨 뭐 코미디물을 보내는 건 아니니까 뭔가 심리적으로 우리가 상대방을 좀 회의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걸 보내야 되니까 주로 보내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경제에 관련된 거. 야, 너희들 너무 못 먹고 불쌍해 죽겠다. 그래, 너희들 왜 못 먹는지 아니? 너희 수령이라고 지칭되는 김정은이 봐라. 걔가 원래 뭐 와인도 갖다 먹고 뭐 좋은 거 다 갖다 먹어갖고 몸도 말이 비대하고 말이지. 응? 그 너희들 그 모르고 있지? 돈 다 거기 쓰고 있는 거야. 이런 이제 용도로 보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야 너희 나라는 무슨 뭐 왕조 국가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가 이렇게 세습하는 건 현존하는 지구상의 나라에는 없다 말이지. 이런 독재체제, 이런 왕조 국가에서 있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해서 북한의 이제 그 주민들이, 병사들이 체제에 대해서 반감을 갖도록 이런 목적으로 사실 우리가 이제 삐라를 보내는 거거든요. 전단을. 그런데 이제 그거 외에 거기 갈 때 물품이 같이 간다 그랬잖아요. 뭐 1달러짜리 지폐. 예. 그다음에 뭐 초코파이.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노래들은 뭐 USB, 옛날 같은 뭐 CD, MP3.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보내니까 북한 당국에서는 야, 남한에서 보낸 그런 그 물자에 독이 다 묻어 있으니까 절대로 만지지 마라. 그리고 해소할 때는 뭐 장갑 끼고 이렇게 찢개로 하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처음에 아주 오래 전에는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다 알겠죠. 누가 보는 거 안 보는 거 딱 보고 딱 이제 숨겨놓기도 하고 말이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탈북하는 특히 전선 지역에서 탈북하는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50% 정도는 그 전단지 같은 걸 보고 야 이게 남한으로 가야 되겠구나. 근데 이렇게 상당히 큰 이제 심리적인 효과를 주는 거기 때문에. 예,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그 북한의 핵 미사일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잖아요. 지금 우리의 무기로는. 그렇죠. 예. 그게 우리한테는 이제 비대칭 전력인데 북한이 갖고 있는. 네. 그 우리가 핵을 못 만드니까 우리가 핵 미사일 대신 북한보다가 잘하고 확실하게 강하게 가질 수 있는 무기가 바로 심리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 심리전만 한다 그러면은 북한에서 경기를 일으키잖아요. 예, 이번에도 우리가 몇 년 동안 그 대북 전단 살포금지법 때문에 전단이 안 들어가다가 헌법재판소가 그거 안 돼! 하니까는 박상학 씨가 대표로는 거기서 이제 날리니까 바로 이제 이렇게 오물을 날렸단 말이죠. 그게 이제 얼마나 영향이 크냐 하면은 우리가 특히 이제 정부가 지금 준비하고 바로 실시할 수 있다 그러는 전선상에서 그 GOP 선상, 우리 철책선상에서의 어떤 대북 확성기 방송 이 효과는 아주 그냥 뭐 엄청나게 파괴력이 강한 거예요. 우리가 이 휴전선을 두고 이 전방 지역에서 방송을 먼저 시작한 거는 1962년대 북한이 먼저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야, 아니야, 우리도 해야지. 이렇게 해서 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70년대 초반까지는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잖아요. 맞아요. 그 북한이 할 얘기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우리가 점점 잘 살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유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괴로운 거예요. 우리는 성능도 좋은데 멀리까지 가는데 걔네들 성능도 나쁘고 내용도 시원찮고 우리는 우리의 자유스러운 어떤 모습 88 올림픽 하는 이런 걸 자꾸 알려주고 그러니까 북한이 흔들흔들 하니까 그 결국은 뭐 남북 회담한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야 우리 서로 간에 휴전선에서 심리전 하지 말자 이거 항상 내세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속 안 받아들였는데 우리가 2004년도인가 노무현 대통령이 있을 당시에 남북 정상회담 하면서, 그래, 이제 우리 뭐 같은 민족이고 그러니까 서로 비방 방송하지 말자. 심리전 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그때 이제 스톱을 했어요. 그래서 장비를 다 철수했죠. 근데 북한은 장비 철수할 게 뭐 고물 같은 그 스피커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은 전방에 가서 보면은 그 심리전 한다 그래갖고,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 매개호를 만들어 놨는데,
그게 우리 옛날 요즘도 그랬나 모르겠어. 시골에 가면 초등학교에 화단 같은데 페인트 칠해갖고 뭐 글자 같은 거 만들어놓고 하트 모양 만들어놓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뭐 미군 철수 뭐 이런 식으로 멀리서 보면 이제 돌에다가 이만한 돌에다가 흰 페인트 칠해갖고 땅에다 박아서 글씨를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스피커도 고출력인데다가 내용도 알차지만은 또 우리는 전광판까지 있었어요. 그 전광판에 뭐 아시는 것처럼 LED 등이 딱 설치가 되어갖고 글자가 촉촉촉촉 나가고 그러잖아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같이 철수해버린 거예요. 그 우리가 엄청 손해를 봤는데 그 이외에도 아시는 것처럼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지했다가 2010년도에 이제 천안함 사건이 있으면서 이제 우리가 참을 수 없어서 그 당시 이제 이명박 대통령 있던 시절인데 대북 방송을 재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주변에서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안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우리가 2015년도에 소위 이제 목함질의 사건이라고 우리 하재원 중사하고 이제 김 중사가 다치는 그런 이제 비극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가 대북 방송을 이제 했어요. 하니까는 북한에서 우리 대북 방송 장비가 있는 여기에다가 포사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또 포사격을 그쪽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 북한이 이제 이게 난리가 났거든. 우리가 방송을 하면 막 흔들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은 그 우리 김관진 안보실장하고 그 당시 우리 통일부 장관, 예, 하고 북한의 황병석, 김양건 네 명이 우리 판문점에서 모여갖고 장시간 동안 마라톤, 잠깐 동안 마라톤 회의를 했죠. 네네. 그때 요구사항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제발 방송하지 말아줘. 이거였어요. 이거. 방송 안 하면 우리 유가 표시하고 할게. 그래서 결국은 그때 방송으로 이제 멈췄던 거죠. 예. 하여튼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 대북 방송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지금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아주 뭐 우리가 경기를 한다 그러잖아요. 아주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이 기억을 쭉 다시 뒤로 가보면은 2020년도에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 큰 빌딩이 이제 김여정이 폭파시켰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결국은 대북 이 심리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2017년도에 북한이 이제 미사일 시험을 하는 걸 보고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아, 대북 전단을 날리지 않도록 법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당시 여당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라는 게 발의를 했죠. 그러니까 당시 야당에서 야 무슨 김여정 하명법이냐 뭐 이렇게 이제 해서 통과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김여정이가 그 2020년 6월 달에 야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빨리 그거 만들으라는데 너 만들지 않으면은 내가 개성공단 뭐 지구를 파괴하든지 아니면 연락사무소를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 9.19 군사 합의를 뭐 파기를 하든지 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도 우리는 절차가 있으니까 뭐 내일 그 법안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반응이 없으니까는 결국은 6월 10며칠인가 돼갖고 그 폭파시킨 거거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막 여당이 밀어붙여갖고 2020년 12월에 만들어진 것이 소위 김여정 하방법이라 그랬던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라는 게 만들어졌던 거죠. 그만큼 북한에게는 우리가 날려보내는 전단이라든지 휴전선 일대에서 하는 대북 심리전 방송에 대해서 자기들이 도저히 방어할 수 없는 엄청난 공격무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저런 아주 반응을 보이는 거죠. 아무튼간에 대북 확성기가 가장 무서운 그런 우리나라의 무기라고 한다면은 이게 사실상 이제 가동이 된 상태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든 좀 대응을 하거나 도발을 할 텐데 우리 좀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좋을까요? 아, 앞으로도 네네. 오물을 보냈다 그래갖고 우리한테 사실은 그 떨어진 데 있는 우리 주민들은 좀 불편하고 그 유리창 깨지고 차 유리창 깨지고 하셨던 분들은 보험에서도 처리가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특별법을 뭐 만들든지 해갖고 지금 보상해 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조치한다 그러면은 별무 효과거든요. 그런데 그거 오는 순간에 우리는 이제 스피커를 확 켜버리면은 북한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다시 이제 어떤 엉뚱한 행동을 한다 그러면은 그 과거에 보면은 뭐 많은 우리 국민들이 보다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송을 그렇게 해서 이제 전광판 같은 거 다시 설치해갖고 옛날에는 글자만 나갔지만 이제 화면이 나가도록 해서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지금 그 음식물 쓰레기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네네. 북한은 못 먹어서 난리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 탈북하신 분들 와서 예,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보면은 제일 놀란 것이 음식물 남기는 거 보고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음식물 남기는 거 보고.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 음식물 쓰레기 우리 처리하는 이런 거를 보여주면은 충격이지 않겠느냐. 그러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진짜. 예. 그 우물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렇게 잘 사는 나라야. 건들지 마라. 이제 이렇게, 심리전을 달성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가, 설령, 뭐, 북한이 우물을 안 날리고, 다른 뭐 그런 유사한 도발을 한다 하더라도 아마 기왕에 이번에 이제 준비가 됐고, 작년에 북한이 먼저 이제 9.19 남북 군사 합의를 파기했어요. 예. 우리는 일부 효력 정지만 했다가 이번에 완전히 이제 효력 정지를 했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제 휴전선 있는 그 남방 한계선 이남에서 예, 자유롭게 이제 훈련도 하고 비행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대북 확성 기방송 같은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상당히 좀 몸을 사리지 않겠는가. 예. 알겠습니다.